빈 선출계 3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문경 씨입니다. 네, 문경 씨는 신기동 시멘트 공장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점촌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유한 문경 시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7기 3주년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모사업 132건 4,548억 원을 확보해 예산 8,000억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3,532억 원 규모의 신기동 문경시멘트공장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상권 르네상스 사업 60억 원을 비롯해 지난 8일에는 83억 원 규모의 문경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경 단상 관광 모노레일, 생태 미로공원, 돌리네 습지 복원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끌고 있으며 문경을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89%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여 출산 장려금과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생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화하는 정책을 펼쳐 우리 시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안산시 단흥구, 전남 장흥군과 함께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자연이 청정하여 귀농 귀촌인들로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이들이 문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착 초기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미나리, 표고버섯 등 시범 재배단지를 임대해주고 기술이 부족한 초보 귀농인들이 부담 없이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시범 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문경형 뉴딜 정책인 감염병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해 1천여 개 사업장 총 54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 자금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끌었고 법인 지방 소득세도 1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여러 지표들이 경기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덕동 행복주택 입주가 연말에 시작되고 점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시장, 행복상점과 역정상점가를 대상으로 비대면 배달의 거리와 약돌돼지 특화 음식거리를 조성하는 등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주 추진한 점촌 전방 야행 페이백 행사가 이 사업 중 하나로 상점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덕분에 주춤했던 원도심 일대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미래 문경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경읍 마원리 일대 10만 평 규모의 부지에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중부 내륙 고속철도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통합 신공항을 연계해 교통과 물류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공공기관과 민자 유치를 본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기동 문경시멘트 공장 일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공기업 등으로부터 3천여억 원을 투자받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문경 컬처 팩토리,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금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